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아베 총리의 얼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펼쳐집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아베 얼굴에 페인트를 칠한 뒤 찢어버립니다. 사회적인 글에 기독교적인 주제를 꺼내들면 종교적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가로막기 십상이지만 그런 오해는 역사를 잘 알지 못함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한국 개신교의 형성기는 조선시대를 지나 일제시대와 함께 하기에 한국교의 역사는 사실상 한국 구면대사와 동의어로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후 건국 대통령 이승만도 다들 아실 테지만 기독교인이며 감리교 신자였습니다. 일제시대에 순교한 주기철 목사의 죽음의 원인은 신사참배 거부가 단순히 종교적인 사건이라면 당시 전 인구의 2% 남짓했던 기독교인만을 제외한 모든 한국인이 신사참배로 침입하였다는 것처럼 들리게 합니다. 그런 논리는 이승만 박정희 추종자만 아니면 모두 친일파가 아니라는 식의 일반화의 오류요. 현재는 물론 미래를 좀먹는 역사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교사와 역사학자들이 왜 그런 식으로 역사를 가르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앉아서 책으로만 세상을 보려고 하다 보니 사회생활이라는 경험 없이 세상을 쉽게 보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선인 전부가 신사참배한 친일파라는 식의 주술을 불어넣기 전에 우찌무라 간조 같은 일본 기독교인도 신사참배 거부로 큰 불이익을 받았던 사실 또한 함께 알려줘야 합니다. 우찌무라는 일찍이 1891년경에 일본에서 그런 일을 겪었지만 1938년 오다 나라지 목사는 한국인과 더불어 한국 내에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한 일본인 목사입니다. 일본 경찰에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도 다 함께 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 교육에서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다 나라지는 29 길을 걸어서 고난의 순례를 돌며 서툰 한국말로 성교하다 독립운동을 지원했다는 오인까지 받아 자국으로부터 많은 고초를 겪은 인물입니다. 역사 교사들은 창씨 개명만 가르쳤지 이 오다 나라지처럼 전영복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개명해 살다간 일본이 있다는 사실은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양인 선교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미 1896년경 들어온 노리마츠 마사야스라는 일본인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그가 알려지지 않은 것은 교파에 소속하지 않아서입니다. 어떤 선교사보다 가난한 일생을 조선인과 함께 보냈으며 아내는 33세에 이른 나이에 죽어 이 땅에 먼저 묻혔고 훗날 자신도 아내 묻힌 한국 땅에 함께 묻어달라 유언합니다. 우리의 역사 교사들은 잔혹했던 제암리 교사 사건만 신랄하게 묘사하느라 이들 노리마츠 부부의 유골이 같은 지역인 수원에 묻혔다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일제시대는 이와 같이 우리 역사 교사들이 단편적인 것만 가르쳐준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였는데 역사 교사들은 특히나 다음과 같은 대목들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니 역사 교사들은 이런 역사를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당시는 경제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이른 시기부터 만주나 시베리아 쪽으로 이주하는 한인들이 속출했던 시기입니다. 교회가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기도 했지만 자생적으로 이념을 발전시킨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도 북쪽으로 향하였습니다. 만주에는 감리교와 침례교가, 시베리아에는 감리교가, 산동성에는 장로교가 각각 목회자를 파송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항상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을 가장 먼저 받은 교회는 1925년경 동학기독교 교회였습니다. 이곳에 파송된 윤하경 외 여러 신도가 살해당했습니다. 침례교회였던 이 교회는 얼마 안 있어 또 공격을 받아 김영국 목사와 김영진 장로 두 형제를 잃었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공산당에 가입하라는 것입니다. 거절하면 목사라고 죽이고 친인파라며 죽였습니다. 1932년에는 간도 지역의 교회가 공비 30여 명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기독신보에 따르면 공비들은 이들의 피부를 벗겨 죽였는가 하면 한 남성에게서는 고환도 빼갔다는 기막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해외 동포 교회의 순환은 만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베리아 쪽에서도 공산당 가입을 거절하는 이유로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왜 헐벗고 불쌍한 해외 동포 교회들만 주 공격 대상이 되어 이런 잔인한 학살에 노출되었을까? 그 위기의 상황에서 탈출에 성공한 몇몇 기독교인들이 본국으로 보내온 글을 보면 왜 그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배영식이라는 감리교 신도가 본국에 보내온 글입니다. 공산당에 포위되었다가 얼마 후 일본군 토벌로 인하여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했던 도인곤 목사도 공비들로부터 구사일생 살아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올해 내일 하고 기다리기를 어제더니 올해 1월 27일에 일본군 토벌대가 구해줌으로써 귀족은 도망치고 안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황군 다카모도 헌병 대장에게 감찰을 금치 못하여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독립운동하던 사람이 황군 헌병대장에게 감사를 하다니 이는 한마디로 본국과 비교도 안 되는 만주 시베리아 일대의 치안 부재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한말 해체된 조선군의 참령이었던 이동희 같은 인물은 러시아 쪽을 돌며 조선사회당 고려공산당을 창설한 등 비교적 고급 정치 행위를 하고 다녔지만 상기와 같이 이념 추종자들은 교회를 거점으로 하는 동포 불학을 돌며 세력을 심고 넓히려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무참하게 짓밟히고 빼앗기고
그리고 희생당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독립군으로 자처하였을 것입니다. 동포에게 짓밟혀 피부가 벗겨지고 고환이 잘려나가는 고문을 받는 것이 참혹한 현실일까? 민족의 숙적 일본군 헌병 대장에게 감사를 금치 못하는 현실이 참혹했을까? 역사는 한 가지만을 말하는 장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역사 교사들은 한 가지만을 강제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한국인이면 나쁘고 나쁜 사람이 일본인이면 더 나쁘고 착한 사람은 일본인이면 착하지만 착한 사람이 한국인이면 더 착하다는 단순하고도 바보 같은 진리가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 교육의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짓된 역사관에서 벗어나 현실을 보고 미래 발전을 위한 올바른 역사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는 바른 역사관을 탑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